자, 여러분께 3위, 2위, 1위를 공개하기 전에 영어 표현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과연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많은 분들이 에이, 저 그거 알아요. 가슴이란 뜻이잖아요. 그건 boobs, boobs라고 하고 이건 booze라고 불러요. booze, booze. 자, 여러분이 요런 거 요런 거 만화에서 보시면 나와요. booze. 도대체 booze가 무슨 뜻인데요? 술, 술이란 뜻이에요. 술, booze, booze. 자, 그렇다면 이 booze와 관련된 게 바로 3위인데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이클 나와주세요. 2007년이었어요. 마이클은 알코올 중독자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는 식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면 목에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목으로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술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문으로 술을 마시곤 했어요. 뭐 마시는 방법이 다를 뿐 술에 취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2007년이었어요. 5월이었는데요. 마이클은 파티에서 마구마구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쉐리주라는 게 있어요. 쉐리주는요, 발효가 된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첨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강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쉐리주 두 병을 항문으로 투하했어요. 그는 그만큼 취하고 싶었거든요. 쉐리주 한 병이 그의 항문으로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항문으로 들어간다. 쭉쭉쭉쭉 그렇게 그는 곧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잃은 그에게 알코올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계속 직장 안으로 알코올이 들어왔죠. 다음날 아침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47이나 됐었대요. 생명까지 잃은 건가요? 네. 여러분, 오늘의 교훈입니다. 술은 입으로만 드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겨져요? 물론 여러분, 이 사진은 참고 사진입니다. 근데요, 참고 사진이 있다는 게 더 웃기잖아요. 나는요, 참고 사진을 내가 찾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찾았냐면 booze as라고 찾았어요. 구글에다가. booze가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의 할 얘기가 아니고 약간 booze는 약간의 그 비속어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booze as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진은 실제 마이클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직구를 하는 사람이 그럼 세상에 있다라는 거 아니야. 2위를 소개합니다. 2위예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캐나다 사람이었죠. 그는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술을 마실 돈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술이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술, 너란 자식. 결국 술, 알코올이잖아. 알코올. 그래, 술은 알코올에다가 어느 정도 맛있는 향을 섞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그는 직접 술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휘발유에다가 우유를 섞었죠. 깔루아라도 만들려고 했었나봐요. 왜 그 깔루아가 달짝지근하니 그 우유 맛이 약간 나잖아요? 휘발유 깔루아를 만들려고 했었나봐요. 그는 이렇게 휘발유와 우유를 섞어서 마셨어요.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 배탈이 나죠. 이걸 먹고 버틸 인간이 뭐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가 배탈이 났는데요. 하필이면 배탈 나고 나서 그 배탈의 그 물질들을
불탔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했는데 그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같이 있던 누이까지 사망했어요. 당신의 바보 같음이 당신의 생명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그의 누이의 생명까지 가져갔어요. 누이는 무슨 죄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가슴 아피 일입니다. 자, 1위를 공개할게요. 자, 1위를 공개해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1위 내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러분이 살면서 굳이 하지 않을 것들을 제가 일부러 가르쳐주는 좋지 않은 경향도 있으며 물론 이것은 일반인들이 모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즐긴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랜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결혼을 했죠. 그는 근데 다소 아내와 짓궂은 것을 하는 것을 즐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을 하면 있잖아. 엄마가 아빠하고 사랑을 하면 엄마가 아빠에게 침대에서 뽀뽀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살도 만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름답고 예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소 약간 이상한 그 이상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물론 패션 화보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더워라. 성인이 아직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성인들이 그런가 보다. 성인들이 다 맞지 않아요? 성인들이 언니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언니 누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성인들은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저도 초딩인데 다 알아요. 야, 그럼 니들 다 아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두 사람이 약간 이상한 성행위하는 걸 좋아했대.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만 하는 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정말 좋아했던 그 이상한 놀이는 뭐냐면 바로 이거. 서로의 성기 부분에 총을 갖다 대는 거야. 물론 그 총은 장전되지 않았어요. 장전되지 않았다는 건 총은 그냥 쏘면 안 쏘아져. 이렇게 장전을 해야 쏘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두 사람은 물론 장전하지 않고 어떤 극도의 그 긴장감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으로 서로의 성기에다 갖다 대고 빵! 빵! 쏘는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갑자기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이 생각나죠. 러시안 룰렛이라는 건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거는 이것도 남자들이 서로 마초 같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게임인데 오직 총에는 총알이 한 해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알을 팍 돌리고 탁 해. 그리고 장전을 딱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총으로 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에는 총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에는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술을 먹는 뭐 그런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게임인데 그런 걸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부르고 실제 미국에선 러시안 룰렛이라는 또 다른 그 술 먹기 게임도 있어. 자,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게 틀리잖아. 이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걸 성기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쾌감을 맛봤지. 그러던 어느 화창한 금요일이었어. 두 사람이 막 화끈하게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얘들아 안녕! 우리 놀러왔어! 이런 띠기를 평소에 되게 친하게 지내던 다른 부부가 집에 놀러온 거야. 아이씨 뭐야, 우리 지금 화끈하게 즐기고 있는데 왜 놀러왔어? 여보 우리 빨리 꺼내자. 어? 지금
놀러 오고 있다니까 우리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친구들이 거의 집 앞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른 끝내야겠다 하고 와이프는 서둘러 강력한 쾌감을 맛보기 위하여 총을 남편에게 거뒀죠. 그런데 문제는 총이 평소와 다르게 장전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총알은 사랑하는 남편의 고추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생식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오늘 가장 한심하게 죽은 사람 다윈상 1위에 등극합니다. 고자가 되신 랜턴 아저씨,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